조우리 신현수. 열애 4개월 만에 결별 소속사. 결별 사유 확인할 수 없어. 점. 배우 조우리와 신현수가 열애 4개월 만에 결별했다. 30일 조우리와 신현수의 소속사 측은 조우리와 신현수가 최근 결별했다며 결별 사유는 개인적인 것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공개 열애를 시작한 두 사람은 열애 4개월 만에 결별하게 됐다. 1992년생인 조우리는 중앙대 연극학과를 거쳐 2011년 MBC의 프리 일레알 스쿨로 데뷔했다. 조우리는 2012년 MPN 주말 드라마 사랑도 돈이 되나요? KBS ETV 드라마 스페셜 친구 중에 범인이 있다 등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고 2016년 송중기 송혜교 주연의 KBS ETV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서 그룹 샤이니 온유의 상대역으로 열연하며 주목받았다. KBS ETV 드라마 마녀의 법정에서는 진현의 역으로 출연해 열연했다. 신현수는 2014년 뮤지컬과 연극 무대에서 활약하다 EOCN 드라마 아름다운 나의 신부로 안방극장에 얼굴을 알렸고 최근 종영한 KBS ETV 드라마 황금빛 내 인생에서 막내 아들 서진호 역을 맡아 큰 사랑을 받았다.